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더위를 잠시 식히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공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더위를 식히는 단비가 중부지방에 이어 호남과 남해안까지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 수도권에는 20mm 안팎의 비가 왔고 앞으로 전국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린 뒤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슈퍼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뀌는 사이 2월에는 불볕더위가, 8월에는 무더위가 나타나겠다는 분석입니다. 엘니뇨는 여름철 전반에는 점차 쇠퇴하여 중립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름철 후반에는 라니냐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여름철 후반에 무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6월 말에서 7월까지 이어질 장마는 예년보다 약하겠지만 장마가 끝난 뒤 8월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전망이어서 수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태풍은 7개에서 10개 정도가 발생해 이 가운데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라니냐 발생 시기에는 태풍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SBS 공항진입니다.